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Hey guys, 대건 here. Welcome back to the show. 오늘 우리 전대건의 영어 문장에서 챙겨볼 거, 뭐를 준비를 해봤냐면요. Make ideas worth millions라는 소셜미디어 그 하나 계정에서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his first. 자, 팟캐스트로 들으신 분들은 또 제가 열심히 설명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놈아 지금 뭐라 죽겠었노? 궁금하시면은 블로그, 유튜브 전대건 치셔서 영상 강의도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요코 오노라는 분이 남긴 이 부분. 요코 오노 누구지? 아, 많이 들어봤는데. 아, 참 이렇게 상식이 부족해서 아시는 분들 leave a comment if you know who she is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뭐라 적혀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y don't we read those sentences together? 같이 가봅시다. 자, some people are old at 18 and some are young at 90. Time is a concept that humans created. So what do you say?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Some people are old at 18. 18살인데도 굉장히 old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some are young at 90. 90세임에도 불구하고 young한, 굉장히 어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time is a concept that humans created. 시간이란 것 자체는 하나의 컨셉인데요. 즉 개념인데요. Humans create. 사람이 만들어낸 컨셉에 불과하다라는 느낌 전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참 뭐랄까, 아이씨 갑자기 오늘 말이 왜 이리 안 되나. 배움에 있어서 나이라는 뭐 없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전대건의 영어 문장이라는 제 브랜드를 시작한 게 제가 24인가?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제가 어느새 여러분 제가 아마 서로 누립니다. Can you guys believe I'm already 32 this year? 하, 참 시간 빠르죠? How time flies. 뭐 어쨌거나 그건 그거고, 아무쪼록 뭔가 좀 여러분들께서 또 와닿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Time is a concept. 뒤에 지금 컨셉이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that humans created 이렇게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장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clause라고 할 수 있고요. clause는 무조건 subject랑 verb가 필요합니다. 그럼 야가 지금 관계사절이라고 하는 컨셉인데요. They call it a relative clause, which is 관계사절 in Korean. 자, 야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게 마련입니다. 컨셉은 컨셉인데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컨셉 이렇게 지금 꾸미고 있는 거죠. 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제 블로그 포스팅에다가 직접적으로 좀 남구고 여러분들이 또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미션으로 남겨 놓을 테니깐에, 지금 팟캐스트로 들으셨거나 유튜브에 영상 강의로만 들으셨다면, 그리고 네이버 TV 영상으로만 보셨다면은 Why don't you check out my blog? Okay? 제 블로그도 한번 체크아웃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me people. 발음 팁 한 가지만 드리면요. Some people 발음하실 때 people이라고 발음하시기보다는 people, 약간 뒤에는 ball 이렇게 발음이 되죠. Apple, people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음해주시고요. 아, 나이랑 관련된 거를 말할 때에는 전치사가 as이 잘 어울리는구나. Preposition이 as이 잘 어울리는구나. 간지러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아우, sorry for that. 아,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오늘 에피소드 잘 꾸려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응원의 댓글, 그리고 뭐 좋아요, 구독하기 등등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공감하기도 잊지 마시고. 책 관련, 제 책, 새 책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고 계신데요. 영어 회화 순간 패턴 200, 블로그 이벤트, 다음 주 초에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TV, 네이버 TV로 보시는 분들 다 제 블로그, 그러니까 꼭 오셔서 제 블로그도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다음 주 이렇게 탁 이렇게 공지사항 같은 거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this lesson video and listening to this podcast. I'll see you guys all in the next episode. Take care in the meantime. 다음 에피소드에서 뵐 거고요. 건강 잘 지키세요. 전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